안녕하세요. 오늘 레미안 퍼스티지 72평 T2 타입 내부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촬영에 협조해주신 소유주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새는 집 보기도 어려워서 이렇게 협조해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 처음에 공용 현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네, T2 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대에 들어와서 현관 발코니가 따로 있기 때문에 외부의 빛도 들어오고 그래서 다른 타입에 비해서 현관이 되게 밝습니다. 레미안이 전체적인 가구 색깔이 이렇게 진한 밤색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현관의 발코니는 예, 이 타입에서는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작은 방 중에서 사이즈가 큰 침실 첫 번째 방 사이즈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발코니 확장은 다 신세대고요. 방 앞쪽에 뷰가 멀리 팔레트 호텔이 보이네요. 그리고 방 사이즈는 이 정도 되시고요. 또방 안에 별도로 시스템 옷장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화장실도 별도로 있고요. 오른쪽에 샤워 부스도 별도로 있어서 큰 자녀분들이 쓰시기에는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결혼하기 전까지 쓰실 수 있는 사이즈가 큰 방이고요. 그리고 그방 맞은편에 72평부터 방이 5개인데요. 제일 사이즈가 작은 방, 보통 이제 메이드 방으로 쓰시기도 하고요. 취미 방으로 쓰시기도 하고, 뭐, 악기나 음악 다루시는 경우는 여기 이 방에 방음성 설치를 해서, 네, 뭐 그런 음악 방으로도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욕실이 3개인데, 그중에 공용 욕실, 작은 방 앞에 있는 공용 화장실이고요. 구조가 있고 사이즈도 공용 화장실은 예, 충분한 사이즈가 되시고요. 인테리어를 하면은 훨씬 더 멋져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방 중에서 나란히 있는 방 바로 이제 옆에 있는 방이고요. 이 방도 발코니 확장을 다 하셨고 오후 한 3시 정도 됐었는데요. 예, 어두운 거. 그 전에는 이게 거실에 있는 발코니 같은 경우는 이 집에 이렇게 마당, 이렇게 주택으로 치면 마당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쪽 끝은 안방에 보이는 붙박이장이고요. 저 기능성 벽지인 것 같아요. 소음을 방지해주고, 예,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매립되어 있고요. 거실 앞쪽에 주방의 모습을 보십니다. 주방도 냉장고 말고 냉동고가 매립이 되어 있고 가스 오븐 레인지, 그다음에 가스 레인지, 식기 세척기. 예, 이렇게 지금 기본으로 2009년 입주 때 기본으로 된 옵션이고요. 천정형 에어컨이 매립되어 있고, 네, 부엌 싱크대 내부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발코니가 이 집은 확장을 하지 않은 채 되어서 보조 주방 쪽뒤 발코니가 되게 넓게, 네, 공간이 되게 넓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방 맞은편에 있는 서재방을 보시겠습니다. 안방 맞은편에 있는 서재방 사이즈고요. 요새는 새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거기 발코니도 확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재방 옆에 실외기실이 있고요. 네, 서재방 사이즈도 동영상으로는 다 담을 순 없지만 실제로 서재로 꾸며서 사용하신 세대를 보면 예, 사이즈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재방 앞에 마스터룸 안방 사이즈를 보시겠습니다. 안방도 발코니가 대부분 다 있고요.
요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안방, 발코니도 확장을 하셔서 가변형으로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안방에 기본 붙박이장이 매립되어 있고요. 붙박이장 내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 내부입니다. 왼쪽에는 화장대가 길게 있고요. 화장대 맞은편으로 시스템 장이 갖춰져 있고요. 드레스룸을 통해서 안방 화장실. 예, 안방 화장실에는 우측에 욕조가 있고요. 안방의 화장실은 예, 사이즈가 되게 넓죠. 네, 지금까지 T2 타입 내부를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